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푼티언 제44장 마음의 자취와 일생의 자취 흔적, 오늘 흔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44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4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기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그 마음으로 작용한 것은 다 허공에 도장이 찍힌다. 이거를 가르치는 본문이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일생 자취는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 이제 우리가 사람의 일생 자취, 우리 일생 살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일생의 업력으로 남았어. 그 이제 후생에 다 받게 돼. 금생에 받은 업은 후생에 받고, 후생에 받은 업은 또 내후생에 받고, 이렇게 한 생으로 딱딱 끊어서 본다면 그래. 이제 대명사님께서는 이 생에 지은 업일 후생에 갈 것도 별로 없을 거다. 그 생에 받고 그 생에 다 그냥 금방 짓고 금방 받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제 그 합리적으로 설명을 쉽지라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큰 단위로 본다면 전생에 지은 업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업 내생에 받는다. 이것이 인과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현실 세상에서 일생 동안 지은 선악간의 행적은 도장 찍히듯이 현실 세상에 그대로 자취로 남아있다. 이제 후세상도 돌아오면 또 그 과보를 다 받게 된다. 선악간에. 대종경 천도품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사람의 영식이 육신을 떠날 때에는, 죽음을 당해서 떠날 때에는,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는, 아시겠죠? 내 영혼이 죽음을 당해서 이 육신을 떠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착심에 의해 가게 되고, 먼저 마음을 이끌어내는, 마음이 묶인 듯 그 자리로 가게 되고,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사람으로 가고, 재물에 묶여 있으면 재물로 가고, 아시겠죠? 사람은 그 뜻을 둔 대로 간다. 영원히. 그 다음에, 이제 수태를 해서 수생을 하지 않아요? 이제 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어. 그러면 전생에 지은 바대로 다 받게 되나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전생의 선악간에 지은 업을 금생에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기법에 심신작용 되는 대로 그대로 테이프에 찍힌 것처럼 업력으로 남아있다가 다음 생에 또 이게 받게 된다. 그 인연을 만나고 그 환경에 만나면 그 업이 다시 소생해가지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제 어느 종교도 상시응용주의사항이 또 일기법, 심신간 작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일기법으로 적어놔. 적으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일기를 감정을 해. 스승한테 바쳐. 일기를 감정해보고 이거 이렇게 고쳐라. 그러면 고치고. 이렇게 심신작용을 감정을 받고 심신작용을 공부 표준으로 삼아서 해나가면 전체의 업력의 장이라는 게 바뀌지 않겠어요? 심신작용을 자꾸 바꿔가니까.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 일기법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45장은 부처님의 화복과 중생의 화복. 부처님도 재앙을 입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중생도 재앙을 받기도 하고 복도 복을 입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처님이라고 재앙이 없지 않다. 다 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45장은 그런 말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으십니다. 45.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들은 운명을 초월하여 화복을 자유로이 수용하려나 범부와 중생들은 운명에 끌려 화복의 지배를 받느니라. 이 경계 속에서 사는 사람, 부처님도 중생도 다 경계 속에서 살죠. 사람은 복락과 재앙, 이 두 가지, 복과 화, 이 두 가지 중에 더불어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화는 다 면하고 복만 갖고 사는 것인 것이 아니다. 받는 것은 복도 받고 화도 받는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저 불교의 유마거사 얘기 들어오신 일 있죠? 유마거사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대중은 출가 수도인이고 유마거사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수도인이야. 제가 수도인이야. 그런데 제가 수도인 가운데 제일 으뜸이 유마거사예요. 그 유마거사를 부처님 아주 닮으신 양반은 열애, 유마거사를 열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어. 알겠죠? 그게 부처님도 병난다 그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병나시고 대종사님도 병나시고 다 병은 나셨어. 병나. 부처님도 재앙이 있어. 근데 그 유마거사가 이제 병에 드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서 문병하고 오라고 보냈어. 문병 좀 오라고. 그게 다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려고 그러는 거니? 유마거사가 뭘 질문을 해요. 성님 문답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려워. 어려워도 잘못해서 보면 꾸중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꾸중 안 받으려고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다 안 가려고 해도 그 이제 문수가 이제 가겠다고 해서 이제 문수를 따라서 다 갔어. 갔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 유마거사에게. 유마거사님은 부처님이신데 어찌해서 이와 같이 병에 걸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물만하죠? 네. 물만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 대답이 그거는 내가 병든 것은 중생이 다 병들었으므로 내가 병들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 중생이 다 병들어서 내가 병들었다.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병들 짓을 했으니까 내가 병들었다. 그렇게 알지 않냐? 그죠? 내가 병드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병든 것이지, 이놈아. 그걸 다 물어보냐? 그렇게 대답할 텐데, 그 대답하지 않고, 중생이 다 병들었으니까 내가 병들었어. 하지만 나는 병이 없어. 나는 본래 병이 없는데, 중생을 건지려고 세상에 왔더니, 내가 그냥 병 걸렸다, 병 걸렸다. 그 말이야. 그러죠? 이 경계 속에, 이 세상을, 인간의 몸을 받고 세상에 오면, 생로병사, 피치 못할 일이야. 생로병사는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부처님이 받는 생로병사하고 중생이 받는 생로병사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난다 그 말이죠. 하나는 해탈. 해탈의 마음의 자유로서 생로병사를 수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해탈하지 못하고 속박으로 묶여서 생로병사를 묶여 사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자유와 자유해탈과 속박 업력으로 받는 것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은 그 말씀이요. 부처님은 화복과 중생은 화복은 이렇게 다르다. 생로병사가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병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자유와 해탈력을 얻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경계를 해탈해서 재앙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건 재앙이 재앙이 아니에요. 죄가 죄가 아니에요. 그 참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마음을 자유롭게 보면 천업을 임으로 하고, 천업 아시죠? 모든 업을 다 임으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며, 부처님은 일반 중생하고 달라. 마음을 자유로 얻으셔서 천업을 임으로 하고 생사를 다 자유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고도고가 아니요. 고도고가 아니요. 병고를 입었으나 그건 병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죄를 입었다 하나 그건 부처님에게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바라여, 자성의 해광이라는 건 마음으로부터 발현되는 광명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광명이 있으니까 밝다고만 봐. 안에는 광명이 있는 줄 몰라. 근데 부처님 세계는 그냥 거꾸로요. 거꾸로요. 안에 광명이 있어. 밖은 어두워요. 사실은요, 이 우주라는 건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태양이 없으면요, 이 깜깜한 세계예요. 근데 안으로 자성의 해광, 마음의 광명이, 마음의 빛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빛으로 환하게 안으로부터 밖으로 펼치는, 아시겠죠? 선타원님은 잘 알아들고 못 알아들어. 빛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분산하는, 아시겠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냥 범인이 만나지 마라. 이런 광명을 저에게 확 비춰주는, 아시겠죠? 대답했어.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 도량이야. 다 수도하는 도량이요. 진대지가 다 정토라. 이 대지가 다 극락세계요. 천상세계요. 극락과 천상이 따로 있지 않아. 내 마음이 한번 이런 광명을 바라면, 천세계가 다 정토세계요. 극락세계가 된다. 그래서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런 부처님의 신법과 부처님의 생활은 내외 중간에 안으로 밖으로 중간에 죄상이 없어. 죄가 본래 없어. 그런 그 죄상이 없는, 죄상 찾아볼 수 없다니, 그런 말씀이 참회문에 나오거든요. 그런 부처님의 화복이라는 그런 것이요. 부처님께서 화복을 다 수용하시되, 부처님 심상은 그와 같이 해탈심으로 초연한 경계에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보살 성현들은 운명을 초월하여, 사람들은 다 운명이라는 걸 받아, 선악 죄고 고락 간에 운명을 받는데, 그 운명을 초월해서 부처님은 화복을 자유로 수용하시나, 범부와 중생들은 운명에 끌려 화복의 지배를 받다니. 화복의 지배를 받아.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막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4시 반에 깨거든? 깨는데 허리부터 아파. 아이고 허리야. 가만히 앉았어. 무엇을 명상하는가 하면은 본성에는 허리 아픔이 없거늘. 그러죠? 허리 아픔이 없거늘. 해탈심부터 키워.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딱 무엇을 받았어. 본성에는 그것이 없어. 그걸로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고 마음 정신적인 해탈심을 갖춰. 그러면 그 업장이 사라져버려. 아픈 것이 없어져버려. 아시겠죠? 왜 대답이 없어, 나를?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게 신력이요. 마음의 힘. 거기서 마음의 힘이, 새로운 힘이 생겨. 중생들은 생사고라고 운명과 수녀의 경계, 기륭화보고 생활한 게 얽매이고 끌려서 죄냐 복이냐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어 사는 것. 그러나 불보살과 수행자들은 신불유론상을 통하여, 신불유론상, 항상 본성에 반성해 봐봐, 통하여 성품을 잘 깨치고 잘 수호하여 마음의 해탈과 자유를 얻은지라, 능히 화복에 초연하여 그럼으로써 내가 받고 있는 재앙과 복락을 다 초연한다. 해탈해버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재미로 우리가 살자 하는 것이니까 자꾸 체험하면서, 자꾸 체험하면서 이것이로구나 하고 내가 활용을 잘 해야 돼. 그래야 불법을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대종사님 성원을 입고 행복은 행복한 복자가 된 보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로만 법을 외우고 말로만 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서 아 이것이 불법이로구나. 이것이 내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입은 은혜로구나. 이런 그 행복감이 솟아올라야 돼. 그래야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돌아오는 화보고 경계에 상하게 될지라도 마음만큼은 자성의 해광을 잃지 아니하고 평화와 극락을 수용하는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야 마음에서 발현되는 그 마음의 실력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것이고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더 간명하게 말하면, 이것을 더 축소해서 간명하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불이론상과 신불이론상과 세상 화복, 세상에서 돌아오는 재앙, 세상에서 돌아오는 복락, 복락에 돌아와도 신불이론상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재앙에 돌아와도 신불이론상하고 바꾸지 아니해. 왜냐하면 신불이론상은, 마음부처님 이론상은, 신상은 원만구족해. 그 모든 것을 본래 갖춰져 있어.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은혜가 본래 갖춰져 있어. 근데 무엇으로 바꾸냐 이 말. 세상에서 오는 복락이라 그러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도 내 마음의 복락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대답했어. 그것은 내 마음의 복락을 내가 느껴야 돼. 아,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는 복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가를 잘 깨달으면 그 세상의 복락과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바꾸지 않아. 왜 바꾸지 않는가 근본적인 더 이유는, 저것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재앙과 복락은 변해. 변해. 근데 심상적인 신불이론상의 복락은 변함이 없어. 그게 변함없는 걸 알고 변하는 것도 바꾸었어. 그렇잖아요? 바꾸었다면. 이러한 심력을 불가에서는 복덕성, 복덕성이라 그래요. 금강에서 나오는 복덕성. 아시겠죠? 대중에서 나올 거예요. 복덕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무한한 복락, 상대가 없는 복락. 아시겠죠? 본래 갖춰져 있는 원만구족한 복락. 이걸 복덕성이라고 그러고, 무량수 영생을 얻었다. 무량수 수명이 한정이 없어. 생사가 없어. 무량수를 얻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연불을 때 연불의 뜻이 뭐냐? 무량수각이라고 그러죠? 나무아미타불의 뜻은 무량수각. 영생을 얻는 깨달음이 나무아미타불이다. 그렇게 해설을 하는데, 그 무량수, 이미 나는 심성의 세계에서 복덕성을 얻은 것이고 무량수를 얻은 것이다. 이것을 증득하면 이제 큰 행복이 없죠. 법분편 제46장 본문을 한번 읽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 46장 한번 보셔요. 46.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심력이 쌓여 매사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문이에요. 영단과 심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단, 심력, 영단이 모인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영단이라는 것은 앞에 영은 실력령자, 뒤에 단은 불굴단자, 그 절에 가면 붉고 푸르고 이렇게 단청 치르죠? 그 단자예요. 그런데 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령한 마음,
신령스러운 영성, 그 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이 본인의 영을 한번 보신 일이 있나요? 안 보셨다고 오늘 대답하셨는데, 그럼 보려고 노력을 해봤나요? 해봤어? 어. 마음하고 영하고 한 말인데, 마음, 그 영을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을 영이라고도 말하고, 사실은 하나예요. 성질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 근본은 하나란 말씀이죠. 내 마음의, 그걸 심체라고 그래요. 우리 원불교에서 우리 스승님들이 늘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심체, 마음의 체성자리, 마음의 본체자리, 영체라고도 하고, 심체라고도 하는데, 그 마음 모습을 한번 내가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관조, 정신 눈으로 한번 보아봐야 해야 돼.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고. 그러죠? 대운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의 요지에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 했으니, 그 고요하고 두렷한, 이런 상은 동그라미지 않아요? 두렷하다는 말은 동그라미 거 태가 없어. 달빛을 보세요. 달빛은 두렷해가지고 태가 없죠. 환하지만 두렷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체성자리, 마음의 체자리, 그 마음의 심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체를 조용히 관망하는데 마음을 써야 자꾸 거기에 의단을 걸고 한번 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지내갈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마음에 대한 확신을 서요. 아, 내가 마음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 공부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마음 공부가 첫째로구나. 마음이 나로구나. 얼굴과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나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확실히 쓴다 말씀이죠. 그럼 마음 공부라고요. 그래, 마음의 체가 확실히 서야 마음 공부가 진실로 이제 스타트하는 거야. 출발하는 거야. 그러죠? 그 영, 영이 바로 마음의 실체라.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여러 가지로 쓰지만은 다 하나시라. 신령한 마음과 신령한 영성을 영이라 한다. 그게 다 알고 있는데 그와 같아요. 단은 아주 견고하게 뭉쳐진 힘을 말해요. 불변, 변함이 없는 아주 굳센 그런 한 자리에 응결된 기단, 기가 모인 자리. 그걸 단이라고 그래요. 단, 아시겠죠? 단전 그러죠? 단전, 영단, 심단, 그 단자를 붙여서 많은 말을 해요. 영단, 심단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생각을 하나 일경 하나의 경지에 집중해 가지고 자꾸 쌓고 쌓으면 심단, 마음에 큰 힘이 생겨. 강한 힘이 생겨. 그걸 심단이라고 그래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영체, 영의 체성에 자꾸 마음을 기울여서 쌓고 쌓으면, 기운을 쌓으면 영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단이. 심단, 영단 그래요. 그 영단, 심단이 세워져야 자신을 만하죠. 어디로 가서든지 법을 펼만해요. 법을 펼만해요. 어떠한 종교인을 만나도 법으로 이겨. 지지 않아. 그러니까 단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응결된 국센 힘을 말하는 것인데, 부서지지 않아. 금강과 같은 기단, 기가 응결된 그런 것을 단이라 한다. 그래서 영단이라는 것은 되게 심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수양을 중심으로 한 수행, 단은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의 공부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수양을 중심으로 한 수행,
그걸 계속 진행해서 영성적인 힘을 자꾸 함축해. 쌓고 또 쌓고 자꾸 함축을 해요. 그 재미예요. 선을 닦고 무지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이 하는 것은 단을 쌓는 힘이에요. 그 재미예요. 아시겠죠? 아주 꿀맛 같은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붙어야 좌선에 열심히 하는 거죠. 선을 어쩌든지 기회를 얻어서 좌선을 하려고 그러고 항상 선이 아는 때가 없다. 이런 심경으로 설력을 잃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영성적인 단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룩하기 위해서 그 열성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단이 얻어지면 이 단, 심단, 영단으로 육도 자유를 해요. 육도의 자유해요. 이 육도 윤회를 마음대로 해. 사원께서 하시는 육도 윤회가 아니고 내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하는 육도에 초월하는 그런 법력을 갖추게 된다 그 말씀이죠. 대중사님께서 천도품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도인이 수행자가 마음을 깨쳐 알고 여기 나와요. 먼저 마음을 깨쳐 알아야 돼. 마음을 체, 심체. 아,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이 참 나로구나. 여기다 공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수도문중에 들어와서 심체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정각이요. 바르게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심체를 본인이 깨닫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대부장님께서 천도품 26장에 수도인이 마음을 깨쳐 알고 그 말씀이에요. 깨쳐 알고 안 되는 맑게 키우고 안 되는 심체를 보니 탁하다 이 말이에요. 혼돈되어 있고 탁해. 아, 이 마음자리를 맑혀야 되겠구나. 맑히지 아니하면 핏이 없어. 아시겠죠? 이 샘물을 보면요. 이렇게 샘 안을 보면 훌렁훌렁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만 보이지. 그런데 말이죠. 물이 탁 가라앉아 맑을 때는요. 샘 저 바닥이 보여요. 그러죠? 맑아지면 밝아지는 거야. 마음이 탁해지지 않고 밝아지면 맑아지면 밝아져. 그건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 영성 가운데 자기 마음과 빛을 얻으려면 광명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맑혀야 돼. 어떻게 맑히느냐? 탁한 기운을 가라앉혀야 돼. 우리는 탁해. 탁해요. 지금 저 올해 그냥 막 소나기가 한 달간 왔죠? 얼마나 흙탕물이 일어났어요. 가만두면 맑아지거든요, 물도. 그렇지. 흙탕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걸 가만히 맑혀야 돼. 그런 정성이 마음 공부를 하는 공이라. 그럼 공을 들이지 않으면 마음 공부가 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진다 이 말이죠. 밝아져.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맑혀야 돼. 마음이 어째서 어두워졌는가, 마음이 어째서 탁해졌는가 하는 것은 번뇌. 자꾸 분별을 해. 생각을 자꾸 일으키니까 마음이 분산되어 가지고 혼돈되어 가지고 탁해진 거라. 아시겠죠? 물도 바람을 자꾸 일으켜봐봐. 물이 충동충동 해가지고 탁해져요. 근데 물 가만두고 바람이 자버리면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듯이 번뇌를 지워버려야 돼. 아시겠죠? 번뇌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 번뇌고 또 습관, 공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번뇌고 욕심과 모든 근본적인 업심이 있어. 업심, 업이 있어. 그 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이 다 번뇌라. 이 번뇌 때문에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뇌를 가지고 번뇌와 주착심을 전부 소멸해서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진다는 것이 원리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 아시겠죠? 이것을 믿어야 돼. 믿으면,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맑히면 반드시 밝아진다.
이 원리를 믿고 맑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뒤에는 맑게 키우고 키운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성이 저 여러분 개미 알죠? 개미만 아니라 초파리 알죠? 초파리가 있단 말이에요. 초파리를 가만히 보고 있어. 저것도 영이 있지. 그러죠? 저거 영은 얼마나 컸고. 그러죠? 소를 보면요. 소는 덩치가 이만하거든. 소 저것은 영이 얼마나 클란가?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그런데 몸뚱이 크고 작은 것에 영이 크고 작고 하질 않아. 응? 몸이 크고 작은 것에 크고 작고 하지 않아. 그래도 그 초파리 같은 것이 있으면 말이죠. 저것도 영이 있어서 중생이라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아지거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는 그 영성을 키우는, 자꾸 확장시켜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타심통이라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마음을,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 마음을 안다. 그죠? 또 성령께서는 이 멀리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시거든. 천안. 멀리 안 들리는 것도 다 들으시거든. 알겠죠? 저 천리 밖에서 나한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성령은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음을 주하면, 마음을 거기서 관하면 멀리 있는 소리도 듣고, 멀리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것이 이 천이 그런 통명을 얻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거 영이라는 것은 신령에서 그렇게 다 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말이죠. 어째서 아는가? 그 관하는 광명, 관조하는 빛이 말이죠. 다 영권이 있어. 커지고는. 아시겠죠? 그 커진 한계 내에 들어야 알지. 한계 밖에 벗어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다 키우는 거예요. 수행자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키우려고 욕심이 나지요. 논도 더 많이 사야 되고, 집도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이게 키우려는 마음이 있죠? 있어, 없어? 그렇듯이 수행자는 마음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체를 알고, 마음이 나인 것을 확실히 알았는지라, 마음의 영역을 키우려고 자꾸 열성을 대, 정성을 기울여. 그런데 여기 그 말씀이요. 맑게 키우고, 맑아져야 커져. 빛도 밝아지고. 아시겠죠? 이 경전은 말이죠. 얼른 읽으면 아무 뜻도 몰라요. 그냥 소리 글로만 알아요. 의미를 잘 연마해 봐야 돼요. 막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키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세밀하게 연구해 봐야 돼. 이게 첫째는 마음을 깨쳐 알고, 안 뒤에는 맑게 하고, 그 다음에 맑게 해서 키우고, 예? 중간에 생략하고, 다음에 뭐라고 해서 행을 바르게 하면, 그렇게 해서 행을 바르게, 이 행동을 아니미 설치는 이 취사를 바르게 하면,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수양, 영구, 취사, 사막 공부를 지성으로 잘하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고 맑게 하고 키운다. 그리고 행을 바르게 해라. 이 말은 수양, 영구, 취사, 사막을 정성들여서 잘 수행해라. 그 말씀이거든. 그걸 잘하면 자연히 영단이 커지고 영단이 커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아주 굳센 마음 하나를 만들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색신을 벗어나서 그렇게 영단을 이루면 이미 이거 영혼은 내 몸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우리는 말이죠. 내가 물을 때 대답해 봐봐. 숨을 내가 쉬는 건가? 사음께서 쉬는 건가? 하업다운님 어떻게 생각해요? 숨을 내가 쉬어? 아무리 안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
그게 내가 쉬는 것이 아니잖아. 아무리 안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지고, 안 되고, 안 쉬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숨이요. 아시겠죠? 호흡은 사흠께서 하시는 거야. 사흠께서 하셔. 그러면 사흠께서 하시면은 똑같이 숨을 내쉬고 들으시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흠께서 온 인류 숨을 쉰다 하면 너도 나도 똑같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러네요. 그것이 근본하고 지엽하고 다른 차이인 거야. 근본은 같은 건데 지엽은 서로 전부 차이가 나.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지 않아? 그렇죠? 모습도 다르고 전부 달라. 이렇게 지엽에 흐른 것은 나누어진 자리에서는 전부 달라. 같은 것이 없어. 근데 근원에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숨을 아무리 내가 안 쉬려고 해도 쉬어지고 참으로 쉬어지고 뭐냐 바로 올라니까 말문이 얘기하고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숨이라는 것은 이것만 잘 알아도 이 이치만 잘 알아도 내가 좌선할 때 호흡을 들이쉬는 숨을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을 짧게 하라. 좌선의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냥 그걸로 병을 알아. 그 말대로 흔히라고. 그런데 숨은 사흠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마음을 탁 모으면 거기에 그렇게 관심 둘 일이 아니요. 아시겠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은 번뇌를 뚝 그치는데 가장 근원적인 마음을 둬야 돼. 아시겠죠? 네. 숨을 쉬는데 마음을 둬서 그것이 번뇌가 된다면 그건 좌선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좌선은 해도 더 고생스러워. 아시겠죠? 기초적인 방법만 알아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자꾸 쓰기 시작하면 좌선 안 되는 경우가 확 많아요. 그래서 좌선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근원을 알아야 돼. 근원을. 그래서 법신불 사은 일원상과 내가 두란인 경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작은 개체의 심경에 머물지 말고 큰 자리, 큰 법신불 자리, 그 자리에 턱 안주해서 큰 자리에서 수양을 해야 돼. 그러면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서 색신을 벗어나서 영단만으로 호흡법에 주의하면서 수양에만 전공하는 능력도 갖추나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아시겠죠? 색신을 벗어나 버려. 천인이 되는 거야. 색신을 벗어나 이 색신이 없어. 영단만으로 여러분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심경만큼은 나는 천인이다. 난 천인으로 산다. 육신은 이 꺼죽을 입고 살지 아니하고 마음이 이 꺼죽을 벗어버려. 밥차두를 벗어버려. 그런 심경으로 산다 말씀이죠. 자꾸 해버릇해야 돼. 그것을 해버려. 그러면 그런 심경으로 자꾸 공부를 했으면 영단을 이루어 영이 자기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자기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모든 것을 마음 아니면 생각을 않고 마음 아니면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 아니면 생활을 하지 않아. 철저히 그렇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면서 천인이요. 그렇게 천인이 된다면 영단을 얻어 가지고 생사가 이게 서로 교체하는 이런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겠죠? 대답을 하셨어 분명히. 그러니까는 자꾸 마음을 그렇게 내가 원불교에 와서 수양, 연구, 취사, 마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목적을 삼고 자꾸 마음을 타격할 것인가. 이거를 한계로 1단계, 2단계 자꾸 끊어서 목적을 삼어. 그래가지고 자꾸 정진을 해나가요. 이 끊어서 목적 삼는 것이 아주 무한해. 이게 무상불도라고 그래요.
무상불도라 하는데 그 무상불도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너무나 높이 너무나 요연하게 하자면 마음공부가 안 돼. 짧게 잡고 그걸 실천에 옮겨가지고 해보고 해보고 하면서 실력을 갖춰야 돼. 체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영단을 신단을 얻어서 그 육도를 자유하는 능력을 얻어 가자. 그게 오늘 영단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 영단과 심력에 관한 말씀인데 심력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영단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좀 혼돈했는데 영단이라는 말은 용어가 영단이라는 말이지 사실은 삼대력이에요. 수양 연구 취사를 얻은 삼대력을 말하는 것이요. 그다음 그 삼대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이 수양력이죠. 수양력 영단은 수양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단의 그 대체적인 의미는 삼대력을 말해요. 그런데 그 중심은 수양력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을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정력을 얻으면 수양력을 얻으면 우리가 알고 있기를 영통을 얻는다 그러죠. 영통, 도통을 저 대명사님께서 영통, 도통, 법통 세 가지 통명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기억하시죠? 예. 영통, 도통, 법통.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명육통 그러셨는데 대승사님은 영통, 도통, 법통 셋으로 딱 함축시켰어. 이게 여러 가지 할 것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영통, 영단을 얻어야 영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 도인들은 영통만 얻으면 그냥 도인이라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다. 영통을 얻고 도통, 천지만유가 어떠한 진리로 운행되는가 그 도를 통해야 돼요. 인간이 생사가 어떻게 되어가며 생사 고락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런 길을 도를 통해야 돼요. 도통, 그 다음에 그 천지의 도수를 이해해다가 인간을 제도하는 법통, 법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영통, 도통, 법통을 다 해야 삼통을 얻어서 대학을 이루는 건데 영단에는 옛날에는요 영통만 해도 도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단을 이루어야 영통을 한다니까. 그렇죠? 그 영단을 이루는 것은 마음을 탁한 기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맑게 해서 그 맑은 마음을 자꾸 키워서 그 맑은 마음을 키워서 영단, 불변의 힘, 변함이 없는 힘, 아주 금강 같은 힘, 그런 그 힘을 얻어갈 때에 비로소 영단이 생기는데 그런 힘이 얻어져야 우리가 이제 영통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건성건성 해서는 안 돼. 건성건성 해서는 안 돼. 그냥 대체만 따지고 지나가면 안 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단에 관한 말씀하고 심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심력에 관한 말씀이 나와. 심력이라 처음에 잊고 했나? 안 잊고 했구만. 또 내가 이렇게 이제 나이 탓이에요 이것이. 잊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께서 먼저 읽어요. 그러면 읽을 판인데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아. 나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잊도 않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심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심력은 영단하고 같은 뜻이에요. 마음의 힘이라 마음심 심력 마음의 힘 심령의 힘을 말하죠. 심령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심령은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불교에서도 능엄경 같은 경에 심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불교도 심령이라는 말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기는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해요. 심령. 그런 그 영혼의 힘을 말하는다. 마음의 힘을 말을 해요.
그 넓은 의미로 심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심자를 심단, 심기, 심법, 심량, 심불, 심사, 심행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마음심을 붙여서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대중경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많은 용어가 마음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그런 그 용어를 이해할 때 얼른 하지 말고 그렇게 쓴 의미가 있어. 가령 사람을 말할 때 인간, 인생, 사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쓰는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그 영어로는 뉘앙스라고 그러잖아요. 뉘앙스가 달라.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마음 심자 하나를 써가지고 심력, 영력, 도력, 법력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써요. 또 심단, 심기, 심법, 심량, 심불, 심사, 심행 여러 가지 말을 써. 그럴 때 그 같은 말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다르게 했나 하는 것을 조용히 연마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요.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쓴 거니까요. 그러나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을 중심으로 등장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작용 따라서 영단과 심력을 이룬다. 심력이 쌓이고 영단이 모이려면 잘 참아야 된다. 잘 참아야 한다. 근데 잘 참기가 어렵나니 그렇거든요. 잘 참기가 어렵나니 무엇을 잘 참기가 어려울까? 한번 참아볼 때 뭘 참기가 어렵던가요? 억울한 거. 응? 억울한 거.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래 말이야. 아 그렇고 말고 그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인격적으로 무치를 당해요. 그럼 그같이 억울한 일이 없지. 그럴 때 참기가 어려워. 참기가 어려워. 이모로 생각해보고 저모로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참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참으라고 그러니 참기 어려운 일을 참으면 병나버려. 그러니까 잘 참으라. 어떻게 잘 참나. 돌려서 수양으로 돌려서 지혜로 수양으로 지혜로 의지로 그게 사막이요. 수양 연구 취사 수양 알겠죠? 돌려서 지혜롭게 의지로 그렇게 참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참기 어려운 일이 잘 참아져. 그게 또 그렇게 해서 또 참고도 참으면 참으면 영단이 모인다 그 말씀이죠. 불가에는 사리를 굉장히 존승을 해요. 스님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왔다 하면 큰 스님으로 알고 사리가 안 나왔다 하면 작은 스님으로 알고 그러는 통례가 있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요. 사리가 그런데 사리는 이 참는데 인고에서 나온다 그러거든. 사리는 왜 나오느냐? 많이 참으면 그 참는 능력에 의해서 사리가 나온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사막으로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잘 돌리고 잘 지혜롭게 좋은 출중한 의지를 가지고 참으면 그 참는 능력으로 영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불쑥불쑥 내버려서면 영단이 안 모여. 늘 효광반조, 마음의 최성자리, 성품의 본체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불이론상, 법신불이론상 자리에 가만히 멈춰. 그러면 이런 상자리에 조용히 멈춰 있으면 모든 사념이 사라져버려. 큰 것이 작아져버려. 초계처럼 알아져버려. 왜냐하면 성품처럼 큰 자리가 없다 그 말씀이죠. 성품처럼 큰 자리가 없어.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살고 있는 작은 것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이 성품을 깨뜨리고 난다면 얼마나 그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가장 소중한 내 성품을 깨뜨리고 부서져버리고 난다면 세상 것이 아무리 커도 성품보다 작은 것인데 그걸 치울 수가 있을까요? 그죠? 성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모두가 다 변하는 것들이요.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육군이나 일체 마주가 세상 것은 전부 변해서 실체가 없는 것들이요. 그렇죠? 아무리 소중한 것도 전부 실체가 없는 것들이요. 허망한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영성은 마음의 최성자리는 변치 아니한다고 말씀이죠. 불변이요. 그러므로 불변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변하는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공부심이 확고해야 이 세상 것을 탁 놓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돌리는 마음이요. 그게 마음을 돌려야 돼. 그게 지혜요. 그 법에 비추어봐. 본래 공부심에 비추어봐.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의지가 생겨.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소신이 생긴다 말씀이죠. 그 의지력으로 취사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영단이 생긴다. 한 번 하면 힘이 생기고 두 번 하면 또 힘이 생기고 자꾸 힘이 쌓여서 영단이 생기는 것이요. 영단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요. 한 번 밤새도록 수행을 한다고 해서 영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양력이라는 것은 오래 앉았다고 수양력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짧게 해도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잘 깨달아 하면 훨씬 더 위대한 수양력을 얻어요. 길게 해도 평범하게 하면 수양력을 얻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짬짬이 하는 수양, 낮에도 밤에도 짬짬이 하는 수양, 이 수양이 중요합니다. 아, 참 수양이 필요하다. 수양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는 수양.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깨달음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면서 하는 수양, 이 수양이 진정한 수양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때 깨달음이 생겨. 그때 영단이 커. 아시겠죠? 영단이 커. 굳센 부서지지 않는 힘이 커. 영단이라는 말은 어떠한 경계를 정해도 그 마음만큼 부서지는 바가 없어. 바꾸는 바가 없고 이것도 저것도 바꾸들 안 해.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그걸 영단이라고 그래요. 영단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나 경계를 딱 당하면 그 힘이 솟아나 버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